제가 현실을 말씀드릴게요. 요즘 유튜브 정말 많이 시작하잖아요. 근데 망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유튜버 좀 해보려고요.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이 왜 망하는지 망하는 거예요. 또 유튜버들은 정말 여기만 나오니까 아래는 팬티만 입고 있나요? 그리고 수입 가감 없이 말씀드리자면 안녕하세요, 여러분. 로즈입니다. 오늘은 유튜브 관련해서 Q&A를 하려고 하는데요. 평소에 라이브 하면서 많이 듣는 질문이나 주변 지인 사람들에게 듣는 질문들을 중점으로 해가지고 영상 만들어 볼게요. 우선은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게 벌써 3년이 넘었는데요.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계기. 그때가 2015년도였는데, 그때 페이스북에 피키캐스트라는 그런 페이지가 있었어요. 어느 날 그게 없어지고 어플로 나왔다고 해서 다운로드를 받고 이렇게 구경을 하고 있었는데, 너의 취향 ASMR? 이런 식으로 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게 뭐지? 하고 클릭을 해봤어요. 그게 ASMR을 뭐몇 개씩 뽑아가지고 추천해주는 그런 카테고리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쭉 둘러보다가 그 유명한. 요즘에는 모르겠어요. 요즘에는 워낙 ASMR이 한국에도 많아서 모르겠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한국의 ASMR은 한 명, 두 명, 뭐 이렇게 꼽았죠, 손에. 저랑 같이 그맘때쯤 ASMR을 처음 접하신 분들은 다 알고 있을 ASMR, 한국 ASMR계의 조상님. 픽스범님의 그 데이트 나가는 친구 메이크업 해주는 영상 있잖아요. 그 영상을 봤는데 그냥 되게 뭔가 재밌는 거예요. 저는 그때 ASMR이 뭔지도 몰랐어요. 뭔지도 모르고 그냥 영상을 봤는데 재밌는 거예요. 그 픽스범님 특유의 여기 입까지밖에 안 나오는데도 말씀하시는 게 되게 매력적이고 뭔가 중독성 있어가지고 그걸 뭘 잠자려고 보거나 하지 않고 그냥 빠져들어서 봤어요. 근데 어느 날 친구랑 우연히 얘기를 하다가 그 공대 친구였는데 그거 ASMR? 그거 이어폰 꽂고 듣는 거잖아. 잠잘 때 듣는 걸걸? 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응? 잠잘 때 듣는다고? 잠잘 때 이어폰을 꽂는다고? 왜냐면 저는 잠잘 때 음악 이런 걸 전혀 안 듣거든요. 되게 예민해서 소리가 나면은 못 자서 뭐 이어폰으로 노래 듣고 잔다든지 이런 걸 상상도 못 했어요. 근데 친구가 그러니까 그냥 궁금해서 이어폰 꽂고 들어봤는데 뭔가 좀 다른 거예요. 소리가 되게 섬세하잖아요. 그래서 몇 번은 이어폰을 꽂고 자진 않고 그냥 켜두고 자고는 했어요. 그렇게 해서 픽스범님의 존재를 알게 되고 이제 유튜브도 그래서 유튜브도 픽스범님 때문에 깔게 돼가지고 픽스범님을 구독하고 영상을 이제 막 정주행을 하기 시작했죠. 공감하시는 분들 많죠? 그렇게 듣다가 제가 원래는 잠이 되게 많은 스타일이에요. 그냥 뭐 피곤한 일 없어도 기본 12시간을 자는데 제가 대학교 때 디자인 거다 보니까 게다가 홍대가 더 빡셌던 게 보통 3시간짜리 수업을 들으면은 학점을 3개를 줘야 되는데 전공 수업이 거의 다 3시간짜리였는데 학점을 2점밖에 안 줬어요. 2학점밖에. 그래서 제가 4학년 때좀 빼고 매년 매 학기마다 6전공에 교양을 4개씩 들었어요. 10과목을 이렇게 들었는데 학점이 19학점, 20학점 이렇게밖에 안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들으면 이제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디자인 전공하신 분들은 아실 텐데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도 1시를 넘겨서 자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대학에 오니까 이제 1시간이 뭐야? 30분도 못 자고 진짜. 막 이틀 동안 3시간 잘까 말까 막 이러면서 하니까 수면이 완전 그 리듬이 깨져버린 거죠. 그래서 정말 그 극도로 피곤한 상태인데 막상 이제 뭐 종강을 했다거나 해서 잘수 있어. 그럼 이제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 패턴이 너무나 깨져버려서. 그래서 정말 불면증으로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제 ASMR로 그동안에 도움을 많이 받은 거죠. 근데 ASMR도 많이 좋아하시는, 저처럼 많이 좋아하시는 분들이 또 공감하실 텐데, 좋아하는 ASMR 그 유튜버는 있어도 정말 자기한테 딱 맞는 이것만 들으면 잠이 정말 딱 오거나, 소리가 뭐 하나 거슬리는 거 없이, 정말 내 불호인 거 없이 정말 100% 좋아하는 그런 내 취향의 영상은 영상 100개를 봐도 하나 찾을까 말까예요. 저는 그랬어요. 제가 더 까다로워서 그럴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팅 사운드를 너무 빨리 막는다든지, 쩝쩝댄다든지, 아니면 너무 얘기가 많다든지, 너무 이렇게 힘든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생활을 보내다 보니까 내가 차라리 만들어서 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만들기 시작했어요. 일단 ASMR을 좋아하고, 그리고 뭐 나한테 딱 맞는 영상 만들어보자.
또저 같은 사람들이 몇몇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보자 해가지고 시작을 한 건데, 근데 이제 영상을 하나 올리고 저를 아무도 모르는데 갑자기 댓글이 하나 달리고 조회수가 10이 되고 100이 되고 이러니까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리고 댓글도 소리가 너무 좋아요. 뭐 예를 들면 이팅 사운드인데 다른 분들은 빠르게 드시는데 느린 사운드를 찾아서 좋아요. 이런 댓글들을 보면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힘들게 영상 하나를 편집해서 올렸을 때 그런 댓글들 하나하나가 다음 영상을 만들 수 있도록 힘을 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제가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네요. 그리고 수입! 정말 많이 궁금하시죠? 제가 지금 3만 유튜버인데, 그러면은 돈 많이 벌겠네? 3만 유튜버면은 돈 얼마 벌어? 이 질문 많이 들어요. 근데, 정말 이게 고정 수입이 아니다 보니까 딱 말씀드리기가 어렵긴 한데, 그래도 정말 가감 없이 말씀드리자면, 제가 영상을 일주일에 하나씩 해서 한 달에 뭐 4개, 뭐 5개 이렇게 올린다고 치면, 그 영상 중에 딱히 막 반응이 좋은 것들이 없다 하면은, 10만원? 몇달 전까지만 해도 10만원 이 정도 벌다가, 중간중간에 이제 빵빵 터지는 것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예전에 한 1년 전에 마이크 리블링 있었고요. 그리고 이번에 또 스킨케어. 마사지 샵그 관리 받았던 거, 그리고 또 얼마 전에 바나나 이팅 사운드 이런 식으로 해서 중간중간에 이렇게 좀 인기 좋은 것들이 생기면은 수익이 확 올라가요. 그래서 요즘에는 한 20만 원 정도? 그리고 뭐 중간중간에 인기 좋은 것들이 이렇게 나오면은 제일 많이 벌어봤을 때가 거의 60만 원? 안 되게 좀 벌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영상 뭐몇개 올리고 많이 보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제가 현실을 말씀드릴게요. 요즘 유튜브 정말 많이 시작하잖아요. 근데 망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런 얘기를 듣죠. 제 유튜버 한 달에 뭐 1000만 원 번대, 연봉 1억이래. 뭐 이런 소리 듣고 유튜버 요즘 진짜 뭐 애들도 하고 뭐집한채 사고 이런 마당에 나도 해봐야겠다 이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저도 요즘에 이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은 유튜버 좀 해보려고요 하는 사람들이 10명에 한 5명 정도는 되거든요, 정말.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이 왜 망하는지를 말씀을 드리자면 제 얘기를 해드릴게요. 제가 영상 처음 만들기 시작했을 때 영상 촬영 시간 1시간, 그리고 편집하는데 6시간, 그리고 렌더링 하는데 1시간, 영상 업로드 하는데 1시간, 뭐 썸네일 작업 뭐 30분 이런 식으로 하면은 한 영상에 들어가는 시간만 벌써 8시간이 넘어요. 그러면 그 8시간을 여러분 시급으로 계산을 해보세요. 7만원 정도잖아요. 근데 그렇게 영상을 하나 올리면은, 물론 지금의 유튜브 그 수익 구조가 바뀌어가지고 다르지만, 그때는 영상 하나를 올리면 1원이라도 이렇게 수익이 쌓였어요. 그러면은 그렇게 8시간을 한 영상에다가 보내고 일주일에 하나씩 올려서 한 달에 32시간 투자했는데 모이는 돈은 50원, 100원 이런 거예요. 그리고 이제 1만 명이 되기 전까지 그게 몇 달이 지속되죠. 1만 명, 2만 명 이렇게 모인다고 해서 여러분 구독자가 한 명이든 100만 명이든 전혀 상관이 없거든요. 그 유튜버들이 구독과 좋아요 뭐 댓글 달아주세요 하는 것들은 정말 그냥 순수하게 그런 것들이 응원이 되기 때문에 내가 영상을 열심히 올려서 그거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 사람들이 내 영상 얼마나 좋아해준 댓글을 통해서 응원을 얻고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지 전혀 돈과 상관없거든요. 그래서 구독자가 만 명, 이만 명 돼도 뭐 수가 많아 보이지만 버는 수익은 진짜 한 달에 뭐 구독자 만명 모으는데 아마 1년 정도 걸렸을 텐데 그때까지도 한 달에 만 원? 뭐 이렇게 벌었어요. 근데 그런 생활을 이제 지금 3년 차니까 3년 동안 해온 거죠. 그래서 정말 몇달 전부터야 뭐 10만 원, 20만 원 이렇게 기본적으로는 수익이 나오게 되지만 주변에서 누가 유튜브에서 얼마를 번대, 얼마를 번대 이것만 가지고 시작하면은 망하는 거예요. 왜냐면 막 이렇게 장비랑 샀어요. 막 욕심이 있어가지고 시작을 잘해보자 해서 카메라랑 마이크랑 해서 뭐싼거 대충 사서 뭐 50만 원 정도 들었어요. 근데 그렇게 열심히 해서 영상을 올리는데 구독자 10명 돼 있고 20명 돼 있고 그리고 통장에는 돈이 꽂히지도 않아. 왜냐면은 이게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2018년도 1월부터 유튜브 정책이 바뀌어서 구독자 1000명 그리고 시청 시간이 몇 분이었지? 400분? 4000분? 뭐 어쨌든 그거를 넘어야지 이제 수익 창출이 가능한지 이제 검토를 하거든요, 채널에 대해서.
이제 제가 시작할 땐 그런 게 없었는데, 어쨌든 그런 진입 장벽도 있다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돈 때문에 시작을 하면은 망해요. 근데 저를 정말 여기까지 있게 해준 것들은 정말 거짓말 안 하고 구독자분들. 물론 저를 구독하셨던 안 하셨던 그 댓글 남겨주시고 영상 좋아요 해주신 분들이 저를 여기까지 끌고 와주신 거예요. 진심으로. 왜냐면 저도 유튜브 하지 말까라는 생각을 꽤 많이 했어요. 1년에도 꽤 많이 했어요. 왜냐면은 영상 만들고 또 그거를 공유하고 피드백을 보고 이런 것들은 너무 보람차고 좋은데 내가 들인 노력에 비해서 아무도 안 알아봐주고 벽이랑 얘기하는 느낌?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이제 이런 댓글들을 보게 되죠. 이제 애기 좀 재우고 이제 좀 쉬는 시간 돼서 뭐 먹으면서 로즈님의 ASMR 보고 있어요. 뭐 감사합니다. 언니 저 이번에 수능 보는 고3인데요. 이렇게 응원 메시지 남겨주셔서 감사해요. 아니면은 로즈님 오늘도 이팅 사운드 느리고 섬세해서 좋았어요. 이런 댓글을 보면 이제 아 다음 영상 만들어야겠다 하는 그 원동력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협찬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제가 정말 좋은 플랫폼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유튜브를 시작하려고 고민 중이시거나 아니면은 이제 채널을 막 시작하신 분들 아니면 뭐 활동을 열심히 하시고 계시던 분들 영상을 아무리 많이 올려도 협찬 제의가 사실은 그렇게 크지 않은 채널에는 많이 들어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려드릴 곳은 크래브라는 곳인데요. 그냥 검색창에 크래브라고 치시면은 사이트가 하나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냥 회원가입 정말 간단하게 하시고 나서 사이트를 둘러보면 정말 다양한 협찬 받을 수 있는 제품들이 나와요. 제품들뿐만 아니라 서비스들까지. 화장품, 강아지 간식, 선글라스, 옷, 신발, 뭐 어디 숙박권, 음식점, 미용실, 성형, 뭐 심지어 크래브에서 자체적으로 나눠주는 유튜브 할때 방송에 필요한 장비, 뭐 고프로라든지 마이크라든지, 그리고 또 크리에이터라면 컨텐츠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요즘 유튜브에서 핫한 먹방 챌린지라든지 이런 것들까지 제공을 해주고 있어요. 한번 들어가셔서 구경해보시면 제가 여태까지 협찬 받았던 것들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제가 유튜브 하면서 좀 재밌는 에피소드들 같은 거를 좀 말씀드리자면 거의 2년 전에 마카롱 가게에서 마리웨일에서 알바를 했었는데 그냥 여느 때처럼 손님한테 마카롱 이렇게 계산해드리고 하고 있었는데 혹시 유튜브 하세요? 였나? 아니면 혹시 로즈님 아니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맞다고. 너무 쑥스럽다고요. 당황스럽고 저 알바하고 있었는데 그런 것도 있었고, 또 심지어는, 정말 깜짝 놀랐던 게, 지하철을 타고 이제 집으로 가는데, 인스타로 DM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혹시 로즈님 지금 몇 호선 타고 가고 계신가요? 그래서, 예, 맞아요. 했더니, 바로 이제 제 앞에 앉아 계셨던 거예요. 구독자님이. 그래서, 아, 그러시구나. 왜 안녕하세요. 이러고 있는데, 같은 정류장에서 내리는 거예요. 이왕 뭐, 같은 정류장이니까 같은 데서 내렸어요. 그리고, 버스 정류장도 같은 거예요. 그래서 같이 걸어갔어요. 같은 버스를 탔어요. 그리고 같은 정류장에서 내리는 거예요. 게다가 집도 정말 비슷했어요. 골목이 비슷해가지고 구독자님이랑 집을 같이 구독자님이랑 거의 뭐 퇴근을 같이 한 거죠. 깜짝 놀랐어요, 정말. 근데 보통은 이렇게 신기하고 좀 되게 반갑고, 왜냐면은 그분도 저를 이제 처음 보는 거잖아, 실제로. 유튜브만 보다가. 근데 제 입장에서도 구독자님을 처음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뭔가, 그 구독자라는 것 하나만으로도 성함도 모르고 얼굴도 지금 처음 뵙고, 뭐 전혀 이렇게 대화를 나눠본 적이 없어도 구독자라고 하시면은 되게 이렇게 좀 마음이 약간 연결고리. 있는 것처럼 그러거든요. 그래서 왜 여기를 했지? 마음은 여긴데 심장은 여긴데 어쨌든 되게 반갑고 그런데 누군가가 저를 알아본다는 거? 그게 좋지는 않아요. 왜냐면 그러면 제가 정말 이렇게 몰골이 누추할 때도 뭐 제가 원하지 않을 때도 어디선가 이렇게 알아볼 수 있다는 거니까 그런 점이 별로 좋지는 않은데 뭐 근데 제가 얼굴을 공개하고 유튜브를 했으니 뭐 약간 불가피한 거잖아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알아봐 주시고
저한테 말씀 걸어주시는 분들 되게 저는 반갑고 좋아요. 이거는 다른 영상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 영상이 올라갈지 그 영상이 먼저 올라갈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상황도 있었어요.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고 나서, 대학교 1학년 때 정말 잠깐 알게 된 분, 뭐, 얘기도 몇 마디 안 해보고, 그냥 인사만 한 분이 몇년 뒤에, 이미 졸업한 지도 몇 년이 됐고, 그때 당시에도 연락을 개인적으로 한 번도 해본 적 없던 분이, 갑자기 카톡이 와가지고 잘 지내냐고 이렇게 하면서 자기도 유튜브 할 건데 궁금한 게 있다 해서 저는 되게 성심성의껏 답변을 해드렸어요. 근데 이렇게 좀 얘기하시다가 근데 밥이라도 한번 먹으면서 유튜브 얘기하면 좋을 텐데 이렇게 하시는 그분이 그렇게 나쁜 마음으로 하지 않았다는 건 알지만 되게 무례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은 연락을 안한 지가 몇 년이나 되었고 갑자기 몇년 뒤에 연락을 해서 되게 노골적으로 그냥 뭔가 자기가 원하는 것만 얻으려는 그런 것 같아가지고 기분이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는 힘들 것 같고 그냥 궁금한 거 물어보시면은 얘기해 드린다고 뭐 물어보시라고 그렇게 그 이후로는 연락이 안 되긴 한데 지금 그분이 과연 채널을 시작했을지 안 했을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그래요. 또 악플! 제가 악플에 대해서 진심으로 과연 속으로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하는 분들이 계실 것도 같아서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제가 처음으로 댓글 읽기를 이제 악플로 한달 전에 바나나 이팅 영상으로 올렸었는데 그게 사실 제 모습이에요. 뭐 과장하지도 않고 뭐 숨기지도 않고 그게 정말 제 그냥 감정 상태를 솔직하게 표현을 해서 그냥 촬영을 한 건데 저는 댓글 하나하나 다 보거든요. 정말 그냥 제가 만약에 악플을 봤어요. 그럼 정말 제가 어떻게 이렇게 생각을 하냐면 보잖아요 악플을 뭐야 이 병신은 정말 이래요 정말 제가 정말 악플 때문에 기분이 나빴던 적은 없는 것 같고 물론 악플을 보면서 막 행복하진 않죠 마음이 편하다 정말 유튜브를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분들이 계셔서 내가 유튜브를 해야겠다는 그런 뭔가 원동력이 된다 이런 건 당연히 아니죠 부정적인 감정이긴 한데 이제 그게 저한테 데미지를 끼치지 않는 거죠. 저는 되게 튼튼한 나무인데, 이쑤시개 같은 거 이렇게 꽂혀봤자, 그냥,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뭐 이렇게 화살 같은 거나 날라와야지 이렇게 타격을 입지. 제가 얼마 전에 틱톡도 시작했는데, 거기에 이어폰 니블링? 마이크 니블링 영상을 올렸거든요. 근데 정말 막 악플들이 막 쇄도를 하는 거야. 근데 저는, 아시죠? 제가 아까 뭐라고 했는지. 그냥 그러면서 말아요. 어차피 저는 내 영상 좋아하는 거 올리고 할 거니까. 근데 막 이제 제 구독자님들은 정말 다 천사 같거든요. 저는 정말 그렇게 말해요. 제 친구들한테도. 뭐, 너 악플 많이 달리지 않아? 뭐 그러면은, 내 구독자님들 다 천사라고 그러는데. 또 그렇게 막 천사 같은 분들 중에서, 로즈님 악플이 정말 많은데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겠어요. 악플 신경 쓰지 마시고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되게 좋은 말씀 해주시는데 정말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저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렇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었고 유튜버들은 정말 촬영할 때 아래는 팬티만 입고 있나요? 네. 여름에는 더우니까 속옷만 입고 있어요. 아래는 어차피 여기만 나오잖아요. 그게 ASMR 유튜버는 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선풍기 못 틀죠. 창문 못 열죠. 에어컨 못 틀죠. 하니까 정말 그 창문이랑 이런 거다 닫힌 밀폐된 공간에서 그또 섬세하게 사운드를 잡으려면 엄청 집중을 하다 보니까 몸에도 열이 나거든요. 그 상태로 이제 촬영이 30분, 1시간 이어지면 정말 제가 워낙 땀이 안 나는 체질이라 그렇지. 게다가 저는 얼굴에는 땀이 정말 거의 난 적이 없어요. 나도 그냥 허벅지 이렇게 몸에 좀 나는 편인데 정말 화면으로 안 보여서 그렇지 몸이 펄펄 끓어요. 그래서 굳이 보이지도 않는데 하의를 입을 필요가 없죠. 그리고 이제 겨울에는? 겨울에도 굳이 팬티만 입느냐? 수면 바지 입습니다. 수면 바지 입어요, 수면 바지. 따뜻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 것들을 영상으로 한번 만들어봤는데 궁금증이 잘 풀리셨으면 좋겠고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봐요. 안녕!